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지식인 아니면 저희 뭐 카페에도 한 번씩 달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메인보드에 와셔를 다는 걸로 해가지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영상의 댓글로도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려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메인보드에 이런 와셔를 달지 않아도 어차피 절연퇴위가 됐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는 와셔가 있으면 좋다, 아니면 누구는 와셔를 안 쓰는 게 좋다 라는 의견부터 좀 아직도 갑론을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리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와셔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절연 처리가 되어 있는 와셔예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죠. 폐보드인데 부분에 나사를 결속하게 되죠. 이거는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제 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와셔를 넣고 나사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와셔를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이 영상으로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째로는 제조사가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광고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PCB 기판 회로를 보여드리면서 접지에 관해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와셔를 달면 실질적으로 기판의 접지에 대한 접점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라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류랑 직류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접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먼저 옛날 같은 경우는 회로가 엉성하고 부품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접지를 안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전기를 먹곤 했어요. 뭐 이런 영상도 있죠. 막 해골되고 되게 웃기네요. 연기 참 잘하시는 분 같아요. 나홀로 집에 나오는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릴 때 냉장고나 TV 아니면 가전제품을 만지다가 이렇게 만져다 보면 막 전기가 이렇게 오르는 느낌 혹시 느껴보셨나요? 막 지징 지징 이런 느낌도 들고, 아니면 뭐 이어폰을 쓰시다가나 아니면 하다가 막 갑자기 전기가 오르는 느낌, 아니면 뭐 요즘 전자제품도 자체 접지나 뭐 이런 접지 설계를 많이 하지만 PC 같은 경우는 접지가 되지 않으면 헤드셋 이어폰에 나 아니면 그 소리 음향기기에 우웅 소리나 고주파 소리가 같이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마이크에 잡음이 섞여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주파 소리가 같이 끼어 들어가거나 이런 게 다 접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PC도 그렇지만 오디오 기기를 좋은 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접지가 필수적입니다. 뭐 콘덴서가 아무리 좋아봤자 접지 안 돼 있으면 뭐 말짱 꽝이니까요. 왜 PC의 접지가 중요한지 최대한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메인보드 제조사가 취하고 있는 접지의 중요성입니다. MS사의 B450M Pro DVH 모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이런 접지 관련해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절반만 ESD가 되어 있어서 안 좋고, 뭐 하나 동그랗게 돼 있으면 중간이고, 자기네들은 두 줄로 해 가지고 이중으로 접점을 늘려놨다는 의미입니다. 접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라운드 마이너스 부분이 더 많이 닿게끔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전기 보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가 결속될 때 컴퓨터 본체랑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스탠드오프라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판 자체가 철판대기에 닿아버리면 전부 다 쇼트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스탠드오프가 기판을 떠받쳐 주는 거죠. 뒤에 부분에도 접지가 되게끔 무연납이 같이 실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오프가 여기에 들어가고 나사가 이렇게 체결되면서 이쪽에는 케이스랑 더 나가서 타워 쪽 더 나가서 전선을 통해서 밖으로 접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마이너스 극성이 계속 밖으로 내보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멍 같은 경우, 이 구멍에 실장되어 있는 납 같은 경우는 뭐 H310 보급형 칩셋부터 B365 칩셋, 그리고 H370 칩셋, 그리고 최고급형인 Z390 칩셋까지 다 똑같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옛날 PC든 최신 PC든 요거는 매 한 가지란 말입니다. 모든 메인보드 제조사가 이런 나사 연결되는 부분에 이런 무연납을 발라놨죠. 여기서 문제는 단가를 어떻게든 낮추려는 업체가
미쳤다고 여기다가 나 발라놨겠습니까? 10원 한 푼 아끼려는 업체가. 다 이유가 있어서 발라놓은 겁니다. 둘째, PCB 기판 회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메인보드, 둘째는 파워 서플라이를 개봉해서 PC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메인보드는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되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복잡하고 하니까 모니터의 SMPS, 그러니까 모니터 전원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에 보면 이런 기판 회로도 같은 게 좀 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PC가 모두 결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도통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라운드, 그러니까 접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메인보드입니다. 다들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플러스는 1차단, 2차단 해가지고 뭐 라인이 뚝뚝 끊겨서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들어오는 플러스랑 여기 들어오는 플러스랑 따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허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총 여기서는 이제 그라운드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통으로 그냥. 그를 여기를 찍나 여기를 찍나 비품이 다 똑같이 울립니다. 둘째, 파워 서플라이에서 그라운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제 교류랑 직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깊게 나가면 너무 또 어렵고 또 영상 끄실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짚고만 넘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설명이 들어가 이래야 이해가 쉽거든요. 교류 같은 경우는 전선에서 220V가 들어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V에 60Hz 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Hz라는 말은 이런 파장이 있어요. 사진으로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파장이 1초에 극성이 60번 따라다라다락 이러면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직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나눠져 있어서 오실로스코프 같이 파장을 볼 수 있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보면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전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기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20V가 일로 전압이 전기가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여기 뭐 스위치죠, 차단 스위치 통과해 가지고 요 필터 거쳐 가지고 코일 지나서 이 브릿지 다이오드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딱 들어와 가지고 이 브릿지 다이오드에 전기 코드 두 쪽이 여기랑 여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연결돼서 이쪽으로 스위치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로 교류가 보시면 물결 모양 하나씩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여기로 해서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플러스 라인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마이너스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 다 통으로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플러스 라인 쪽 해가지고 건너뛰고 건너뛰고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다이오드라는 부품에 대해서 한번 사진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220V 같은 경우 이제 교류가 들어오면 파장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과하면 플러스 극성으로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가는 마이너스 선을,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위쪽으로만 다 해서 플러스로만 바뀌는 부품입니다. 요 브릿지 다이오드라는 게 마이너스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테스터기로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건 도통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맞닿으면 비품이 같이 울립니다. 해서 한번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에 브릿지 다이오드에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로 들어가죠. 요 라인이거든요. 플러스가 써져 있고 여긴 마이너스고, 요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까지.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윗단이 처음 1번 단부터 1, 2, 3, 4가 플러스고 4, 5, 6, 7이 마이너스 그라운드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찍고, 어디든 찍고 아래쪽을 찍고 리드봉으로 어디든 찍어도 다 비품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하단 쪽이든 뭐 이쪽 아래쪽이든 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까지 다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메인보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이쪽 그라운드 부분 보면 이제 이쪽 접지 들어가 있는 나사 부분 아무데나 찍고, 케이스랑 찍어보면 케이스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케이스가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왜 그러냐면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찍어보면 비품이 울리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부분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접지 부분이 이 케이스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이제 보조전원, 그라운드까지. 신기하죠? 이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컴퓨터 파워에 이제 전원, 이제 220V 꽂는 단자죠. 여기 윗부분이 접지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다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전기가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뭐 파워 서플라이 뭐 설명 같은 거 보면 뭐 OBP 뭐 과전압 방지 회로, 뭐 UVP 뭐 저전압 보호 회로 막 이래 가지고 뭐가 많잖아요. 근데 다 그라운드, 즉 마이너스 접지나 그라운드가 안 들어가면 작동을 안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관련돼 가지고 과전압이 들어오면 뭐가 되게 많죠. 다 그라운드가 들어가야지 작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PC를 오랫동안 잔고장 없이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와셔를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와셔가 달려 있다고 하면 다시 나사 풀어 가지고 나사로만 결석을 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PC 고장나도 상관없지만 기스나는 건 더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착하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뭐 쓰지 말라 해가지고 쓰실 분은 어차피 쓰실 거니까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설명은 쉬웠나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저도 막 설명하면서 좀 버벅거린 부분도 있고 슬슬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영상이 곧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같이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틀린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뭐예요? 궁금해요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